Welcome to my home.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아, 너무 예쁘고요. 지금 바깥에 경치가 너무 좋아서 아드리아는 야외로 안 뛰어나가도 돼요. 너무 좋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렇게 산 보고 자연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 생활 잘 하세요. 저는 늘 감사해요. 아, 사실은 선생님 오시기 전에 네. 제가 아버지랑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 제가 그래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요? 궁금하시죠? 아, 그럼요. 네, 그거는 이따가 테이스팅 할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프랑스 친구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 나는 추석 때 이제 좀 맛있는 요리를 먹고 싶다. 한식.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생각해 보니까 고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갈비찜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아, 선생님, 괜찮죠? 좋죠. 고기, 갈비찜은 뭐가 좋으냐면은 질 좋은 단백질도 먹지만 또 채소랑 같이 어우러지고 또 견과류가 들어가서요. 완전 식품이라고 할 정도로 한 그릇 안에 정말 우주가 들어있는 것처럼 좋은 게 갈비찜이에요. 와. 그런데 오늘은 그 갈비찜에다가 구기자까지 넣었으니까 시력도 보호해주고 또 몸에 체력도 올려주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보통 갈비찜이 아니네요. 그러면 네. 약간 한 버전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 네. 예, 기대가 되네요. 구기자가 어떻게 생겼고 무슨 맛인지 참 신기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리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보시죠. 오늘 행복한 식탁에서 건강까지 한층 높여주는 추석맞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구기자를 넣은 영양 갈비찜, 구기자 갈비찜 재료 나와주세요. 구기자 갈비찜의 주 재료로는 갈비 1kg, 무 800g, 당근 1개, 새송이버섯 3개, 표고버섯 4개, 실파 10줄기, 밤 10개, 은행 반컵, 호두 반컵, 잣 2큰술, 대추 6에서 7개, 꿀 2큰술, 그리고 참기름 1큰술이 필요하고요. 갈비 삶을 때 넣는 재료로는 물 5000cc, 마른 고추 2개, 구기자 1큰술, 홍후추 한 작은술, 양파 1개, 생강 1톨, 마늘 서너 개, 대파 2줄기. 양념 재료로는 간장 7큰술, 참치액 1큰술, 갈비 끓인 육수 1컵, 배즙 1컵, 다진 마늘 2큰술, 생강즙 2큰술, 참기름 2큰술, 설탕 4큰술, 깨소금 2큰술, 소금,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네, 요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네, 처음에는요, 고기를 사오시는데 고기를 사올 때 이제 고기 사실 때 갈비를 사오실 때 사이즈를요 3cm로 썰어달라고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기가 사이즈가 이렇게 작으면은 여러 명이 나눠 먹을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고기 양을 좀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시고 싶으면 두 쪽을 드시면 되지만 옛날처럼 6cm, 7cm로 썰어 오시면은요 너무나 부담스럽게 고기를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작게 썰어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야 돼요. 네. 처음에 이렇게 물에다가 담기는 이유가 핏물을 빼는 거죠? 네, 핏물 빼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물에 담궈놨다가 네. 고기를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끓여서 첫물은 따라 버리고 난 다음에 양념을 넣고 졸이면 무조건 맛있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네. 이제 요 배 좀 한번, 아니 무 좀 한번 썰을게요. 네. 뭐 제가 한번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네. 어떻게 썰냐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정도로 한 2cm 정도로 한 3cm 조금 더 되죠? 더 되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 썰어보세요.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네 쪽을 내세요. 네 네 쪽을 요거를 이렇게 해서 네 개로 네 은행잎 썰기거든요. 이렇게 네 쪽 내는 거는 그런 다음에 옆에를 이제 모서리를 깎아주시면 이제 갈비가 졸여질 때 상하지 않아요. 끝부분이 깨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네. 야, 오케이. 네, 그러면은요 네. 이렇게 작은 가위로요 이렇게 돌려 깎는 거 전에 한번 해보셨죠?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끊어지게. 이건 모양 때문에? 아니요, 모양도 모양이지만. 네.
깨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무가 깨져 하면. 있으면 예, 지저분하니까. 그런데 네. 요즘에는 갈비찜 하면은요. 네. 사실은 갈비찜 했을 때 제일 맛있는 게 무예요. 무인데 무가 깨지지 않으면 더 좋죠. 야. 그래서 이렇게 네. 사이드를 이렇게 네. 한번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가운데 좀 잘라내시고 네. 이렇게 잘라내시고요. 그러면 아드리아는 이렇게 세 번을 먼저 자른 다음에 끝에 모서리 돌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갈비찜을 어떻게 했냐면 갈비를 처음에 핏물은 빼는 건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한번 우르르 끓여내는 건 다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물이 쫄아들었을 때 양파라든지 대파 같은 건 건져내시고 그 국물에다가 그냥 기도하고 영빨로 간장하고 설탕을 그냥 넣었어요. 그러니까 맛이 진해가지고 나중에 국기름이 껴가지고 날 추워졌을 때는요 막 기름이 막 2cm, 3cm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먹으면요 몸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기름을 다 걷어내고 드셔야지만 우리 몸도 건강해져요. 그렇죠. 몸에 예 안 좋은 이제 콜레스테롤들이니까요. 네. 선생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어,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어, 잘하셨어요. 그리고 예, 요거는 이제 홍당. 오케이. 네, 요거는 홍당무거든요. 네. 홍당무도 가져가서 이렇게 홍당무는 4분의 1로 자르면 조금 작을 것 같으니까요. 네. 이렇게 반만 잘라도 될 것 같아요. 반으로. 예. 그 이것도 동그랗게 이렇게 네, 네. 조금씩.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홍당무 같은 경우에는요 다 자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크게 잘라 주셔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야지만 아무래도. 동그랗게 나오죠. 사이즈 네. 비슷하게.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해놓으시면은요 아주 금방. 처음에 무부터요 넣고 갈비찜을 그냥 해버리시면은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른 것들을 더 첨가해야 되는데 무하고 홍당무를 먼저 슬쩍 데쳐가지고 갈비를 넣고 끓여주시면 아주 맛이 있어져요.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추석 때 만약에 큰 집이나 다른 데서 음식은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추석 때 엄마가 음식 하나 정도 해놓는 거가 훨씬 좋아요. 그럼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럼요. 이렇게 모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네. 한꺼번에 당근이랑 네 넣어주세요. 이야. 네. 저는 여기에다가 네. 네, 이렇게 넣는 됐죠.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지만 이제 갈비찜을 넣을 수가 있어. 갈비를 넣을 수가 있어요. 갈비를 한번 데쳐낼 거거든요. 데쳐낼 때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요. 갈비가 제일 중요한 거가요. 완전히 해동하지 않고 끓는 물에 빨리 데친다. 그러면은요 잡냄새가 갇히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처음에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갈비를 넣고 뚜껑을 닫으면 절대 안 된다. 요것만 지켜주시면은요 갈비찜 무조건 맛있게 돼요. 네. 요것도 이제 익으라고 좀 이렇게 해놓고요. 갈비 이제 요 갈비찜 요 물도 조금 끓이고요. 끓이고 있는 동안에 요것만 좀 썰어놓죠. 예, 이렇게 썰어서 반으로. 예,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이렇게 네. 뜯는 거. 이렇게 큼직큼직 이렇게 뜯어내는 거. 이 버섯이 참 건강에 좋죠. 아, 그럼요. 네. 예, 항암제고 요. 새송이 버섯은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싼데 네.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요거는 송이버섯하고 느타리하고 접붙인 거예요. 네, 칼슘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칼슘 이거는 사실은 말리면 훨씬 더 비타민도 많아지죠? 그럼요. 네. 표고 같은 경우에는 말리면 비타민 D 덩어리예요. 그래서 어. 오늘 같은 날 이 표고를요, 말린 표고를 물에다가 불려서 사용해도 아주 좋고요. 불려서 사용할 때는 표고가 빨리 불른 방법은 따뜻한 물에다가 설탕을 조금만 넣어주신다. 요거만 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 말린 거 아니라 그냥 네. 그 생. 네, 생표고. 너무 신선한 게 많아 갖고요. 네. 이렇게 한번 어서 썰어주세요. 어서. 얼고 요것도 꼬지 안 따도 돼요. 부드러우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같이요. 표고가 많이 나올 때요. 표고를 갖고 곱게 채쳐 가지고 채반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만 널어 주시면은요. 나중에 찌개 끓이고 된장찌개 끓일 때 훨씬 더 맛있게 네.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씹히는 맛이 있어서 고기 안 넣고 국을 끓일 때도 아주 좋죠. 으흠. 찌개 끓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뜯어 넣으시고요. 오케이. 네. 이거는요? 이건 한 4cm 길이로 썰어주세요. 할까요? 4cm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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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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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데쳐졌잖아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네.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끓었을 때 이거 다 넣으셔야 돼요? 네, 갈비를 넣어주시는데요. 네. 요 고기를 넣고요. 끓는 물에서 5분간만 끓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간 고기를 조금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려고 아니요, 하는 건가요? 그 잡냄새가 빠져요. 아. 네. 그리고 한번 그럼 일단 핏물을 먼저 한번 빼고 네, 네. 그리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네. 삶는 거죠? 네, 삶아서 이물은 다 버리고. 이물은 다 버리고. 네, 이물은 다 버리고. 네, 주세요, 버릴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갈비를 이렇게 먼저 끓는 물에다가 데치는 것처럼 5분간만 끓여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잡냄새가 다 빠지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뚜껑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냄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냄새가 갇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물 다 따라 버리고요. 다시 물을 넣고 이제 나머지 재료 넣고 끓여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옛날에는 갈비찜 국물을 다 썼지만 지금은 다 쓰지 마시고요. 요 국물은 따라낸 거를 가지고 물을 더 탄 다음에 묵국을 끓여도 너무 좋고요. 요 국물을 가지고 나머지 나물들을 볶아내시면 추석 때 아주 잘 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좀 놔뒀다가 네. 아드리안이 요 끓였던 물 있죠? 네. 요 물 좀 버려주세요.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야, 이거 네. 좀 빼고 네, 버려주시면은요 네. 저는 그 사이에 뭐를 준비했냐면은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향신 채소를 넣어줘야지만 고기에서 잡냄새는 빠지고 국물은 맛있어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양파를 껍질째 넣어줘야지만 고기의 누린내가 빠져요. 근데 우리나라 갈비가요 많이 비싸니까 수입갈비를 쓸 때 있죠. 그럴 때는 어떤 노하우가 있냐면요 고기를 처음에 물에서 녹일 때요 거기에다가 청주를 두 큰술만 넣어주세요. 두 큰술을 넣어주시고 고기를 녹여주시면은 고기의 잡냄새가 많이 빠져요. 자, 네, 올렸습니다. 네, 올려주시고요. 네. 첫 물째 넣고 갈비 이거 국물 내면은 국물이 탁해요. 네. 첫째 물은 버려주시고 두 번째부터 이제 요 채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끓일 거거든요. 네. 예, 물 좀 주시겠어요? 네. 네. 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물 다시 넣어서. 네. 물 이렇게 넣고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통후추 있어요. 예, 통후추 이렇게 넣어주시고, 후추. 요거는 구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기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것들 파는 가게가 있잖아요. 네. 건어물 파는 데서 파는데 구기자는 여러분 조금 사놓으시면은요 가을철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국화차 끓일 때 요 구기자 매달만 넣어주시면 시력도 보호해주지만 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몸도 여자 몸 특히 구기자는 여자 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시력을 보호해주고. 네. 우와, 오케이. 좀 넣으면 되죠? 네, 이렇게. 한 큰술 넣어주시면 네. 되고요. 양파는 이렇게 네. 반으로 잘라서. 껍질째, 네. 이렇게. 껍질째 다 넣어요, 그냥? 네, 그래야지만 국물이요 누린내가 없어지고 고기에 맛있는 맛이 배요. 그리고 마른 고추 두 개, 그리고 네. 예, 여기 생강, 네. 대파도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요 끓이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한 두 시간 정도만 끓이세요. 버섯하고 파는 나중에요. 나중에. 네, 끓여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끓인 다음에. 다 걷어냈어요. 걷어내가지고 그 국물에다가 간장하고 설탕을 넣다 보니까 기름기가 항상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식힌 다음에 굳혀서 국기름 걷어내고 고기에 있는 기름도 조금 걷어내주시면은요 훨씬 맛있게 갈비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네. 요거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끓여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제가 미리 삶아놨어요. 미리 요거를 삶아놓고 국물은 걷어가지고 기름을 걷어내다 보니까 요 국물 한 컵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요쪽에다가 내려놓고요. 빼고. 네, 요거는 내려놓고. 이걸 올릴까요? 네, 그거를 올리기 전에 물을 빼야겠죠. 아, 그래요? 네, 뚜껑을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네. 한번 빼보세요. 네. 네. 네, 완전히. 다 빼야 되나요? 네, 다 빼야죠. 네. 다 빼서. 네, 이렇게 해서. 다 됐죠? 네, 다 됐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고기 올리면 되겠어요. 다시 올려서. 네, 올려놓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다 넣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갈비찜은 우리가 다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시간 정도만 했어요. 그래도 이게 잘 돼요. 외국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담백해서 더 맛있어요. 네. 기름지지 않아서.
옆에다가 요 배즙이 있어요. 배를 강판에 갈은 거거든요. 예. 배즙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배즙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볼에다가 이걸 다 섞어서 넣을 거예요.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네. 이 볼에다 그래야지 섞이기 때문에 좋아요. 네. 배즙은 미리 넣어주면 좋고요.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니까. 이제 지금 이, 양념을 만드시는 네. 거죠? 지금? 이거는 무슨 국물이냐면은 아까 갈비 끓였을 때 그 물이에요. 아. 네. 그 물을 갖다가 빼가지고 네. 한 컵만 한 빼가지고 컵? 그리고 다진 마늘. 자. 네. 그럼 양념은 네. 생강즙 언제 네. 넣으실 거예요? 지금요. 바로. 네. 그래야지 막 간이 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다 뚜껑 열고 끓였잖아요. 고기를. 그리고 지금은 익어야 되니까 이렇게 뚜껑 닫고 끓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갖고요. 얌전하게 부어서 쫙 타놓고. 네. 네. 그럼 다 됐어요. 네. 이렇게 놓고 이제 나머지 채소들은 나중에 넣고요. 지금 여기에서요. 밤 있죠? 네. 밥만 먼저 넣어주세요. 아, 좀 오래 걸리니까. 네, 그럼요. 밥을? 무도 다 익었잖아요. 네. 그래서 무도 어느 정도 익혔고 한 50% 익었고요. 갈비는 완전히 익었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밤은 날밤이고요. 하고, 네, 이렇게 잠깐. 예, 네, 뚜껑만 닫아서. 닫아서. 네, 조금 익은 다음에 네. 이제 견과류 넣고 버섯 넣고 하면 다 완성. 마지막.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천천히 이렇게. 원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해가지고 네. 완성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네, 네 좋아요. 네, 이렇게요. 우리가 밤을 넣었잖아요. 네. 밤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그때 나머지 재료를 넣어주시면은요 아주 맛있고 미리 대추 같은 거 넣어놓으면요 대추의 옆구리 터지는 거 있죠 김밥처럼. 아. 그럼 이게 흉해지고 맛도 덜해져요. 그리고 대추는 그냥 넣은 거 아니고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담궈서 깨끗하게 닦은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대추는 사이사이에 먼지가 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바닥에 무가 깔려 있죠.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 넣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이때 넣어주셔야지 견과류 맛이 훨씬 좋아져요. 은행도 그렇고요. 그럼 이때 버섯도 넣고? 그러면 다 넣어야죠.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파도 넣을게요. 네, 파는 안 돼. 나중에. 네? 파는 나중에. 맨 마지막이요? 예, 꿀하고 같이. 아. 네. 이렇게 해서요. 이것도 간이 밸 수 있게. 네, 국물에 한 번씩 좀 적셔줘야겠죠. 네. 그러면은 버섯은요 아주 맛이 슴슴하고요 이게 아주 맛이 잘 배어 있는데 요 네. 버섯에 고기 맛이 조금 배라고요 야. 조금만 뚜껑을 닫을게요. 네 이렇게 조금 놔두고 네 마지막이 거의 다 끝났죠. 네. 이제 꿀하고 참기름하고 넣고 이제 끝이에요. 파만 네.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네네. 되는 거죠. 참기름은 향을 좀 돋궈주는 거고요 꿀을 넣으면은 윤택해지기도 하지만 더 소화도 잘 되고 더 맛있어져요. 우엉 볶을 때도 꿀을 넣어주면은요 이제 그 몸 안에 나쁜 것들도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꿀이 참 좋아요. 근데 꿀은 미리 넣어버리면은 70도에서 파괴가 되니까 불을 꺼주시고 꿀을 넣고 섞어주시는 거가 멸치볶음 할 때도 맛있고 갈비찜 할 때도 맛있고 식고 그래요. 바로 이렇게 요리할 네. 땐 바로 넣으면 안 되고 네. 마지막에. 네. 네. 그럼 여기다가 참기름 이렇게 한번 넣어주시고요. 네. 꿀 한번 넣어주시고 이때 한 번만 이제 이렇게 섞어주면은요. 네. 이때 한 번만 섞어주세요. 마지막. 네. 네. 우와. 무도 하나도 안 깨지고요. 네. 아주 잘 돼요. 다 됐어요. 이야. 파만 한번 올려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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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다 완성. 마지막. 네. 이제 불을 꺼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딱 이렇게 해서 네. 쫙. 네. 그래가지고 다 완성했습니다. 이야. 그럼 제가 한번 담아볼까요? 네. 넣어주세요. 네. 여기다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 근사한 갈비찜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아무 갈비찜이 아니라 네. 구기자 갈비찜이 네. 완성된 거죠? 네. 야, 여러분 아시겠죠? 괜찮죠? 자, 추석을 위해서 우리가 구기자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짜잔! 오케이, everyone. Welcome back. 아, 드디어 요리를 다 완성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제가 아빠랑 요리했다고 하셨죠? 네. 바로 이거예요. 크레페하고 바나나 만들었어요. 네, 너무 얌전하게 잘하셔가지고 한국에서 프랑스 카페 열어도 웬만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네. 아빠 어떠세요? 괜찮죠? 네, 잘 만들었죠? 한번 해볼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드리안 집에 왔습니다. 이 집안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자, 뭐부터 뭐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네. 모르니까 아니 먼저 아드리안이요 크레페 먹는 거를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야지만 우리가 레시피 떴을 때 같이 먹죠. 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저한테 넘겨주셨으니까 네. 저는 아빠한테 넘길게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네. 레몬 좀 짜서 레몬을 짜고 네. 여기서 오케이. 그 다음에 설탕을 조금 설탕 네. 좋아하지? 그러면 좀 이렇게 쳐서 위에다가 이제 오? 이거는 하나의 레시피예요. 사실은 뭐 잼 넣으셔도 되고 그렇죠. 초콜릿 넣으셔도 되고 뭐 아이스크림 넣으셔도 되니까 원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한 장을 이야 그만 이렇게 해서 주야 보세요. 파리로 간 것 같아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진짜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먹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드리안한테는 이 맛이 고향의 맛이죠. 맞아요. 추석의 맛. 이야,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아빠. 감사합니다. 또 많이 먹어. 이야 한국에서 이런 거 먹으니까 아 진짜 너무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리고 아빠가 만들어주시니까. 네. 아니 그래서 추석이라서 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먼 곳에서 아빠와 함께 이렇게 요리 만들어보고 취직까지 하니까 네. 너무 행복하네요. 네. 바나나도 있죠. 바나나. 아빠 만든 바나나. 바나나 똑같이 네. 먹어보라고 한 마리씩 잘라가지고. 네. 이것도 사실은 설탕 좀 이렇게 얹어놨고요. 네, 바나나. 뭐 아이스크림도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오늘은 뭐 그냥 심플하게 먹어보고. 맛있어요. 다행이네. 사실은 이 바나나를 이렇게 생으로 먹는 거랑 익혀서 먹는 거랑 맛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 근데 저 같으면 어떻게 먹겠냐면요. 바나나를 크레페에 싸가지고 말아서 먹으면 바나나 크레페가 돼가지고 그냥 뭐 과일도 먹고 크레페도 먹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유럽에서 바나나 이렇게 썰어서 네. 크레페에다 넣고 네. 초콜릿 좀 뿌리고 그쵸. 말아서 먹어요. 네. 허니 약간 넣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먹고 뭐 여러 가지. 아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크레페하고 네. 바나나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만들어줄게. 네. 자, 이젠 우리의 오늘의 주 요리, 네. 네, 추석 요리죠. 아, 갈비찜을. 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죠. 무도 들어가 있고 당근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들어가 있어서 일단 아무래도 고기가 메인이니까. 그럼요. 고기 드셔야죠. 네, 이거는 제가 손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잡아서 네. 이거 고기 이제 메인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괜찮죠? 손으로 네, 먹어도 예, 되죠? 손으로 여러분, 본 아페티! 맛있게 드세요. 너무 쉽게 잘 떨어지는데요? 너무 부드럽지, 고기. 아빠, 한 입? 한 입 먹어볼까? 너무 부드러워. 네. 맛있지? 몇십 년 만에. 한 번 더? 갈비찜 하나 담백하게 해놓고요. 기름 국물은 걷어내가지고 토랑국 끓이시고요. 그리고 국물 한 컵만 넣어갖고 갈비찜을 해놓으면요. 다들 드시면서 갈비찜 하면 느끼하다, 건강에 안 좋다 하지만 이렇게 담백한 갈비찜 드시면 머리도 잘 돌아가고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성장기 아이한테도 좋고 몸도 따뜻해지고 그래요. 너무 좋네요. 자, 아빠 무 하나 더 주셔보세요. 전 사실은 아빠를 1년에 한번 볼까 말까요. 아, 네. 어때요? 너무 특이해. 맛있죠? 이게 무지? 네. 무가 아닌 것 같아. 저는 매주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요. 걱정 안 할게. 네. 파리에서 이런 거 못 먹죠?
선생님 모시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저는 사실은 아, 네. 오늘 너무 행복해요. 네. 아빠가 먼 곳에서 오셔서 작년에는 사실 좀 외로웠거든요. 제가 혼자서 추석을 보내가지고 서울에서. 근데 오늘은 또 한복을 이렇게 예쁘게 입어가지고 네. 네. 아빠랑 맞춰가지고 네. 그래, 정말. 네. 아빠와 아들 같이 네. 추석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사실은 선생님 이 가족이 모이는 게 힘들잖아요. 아, 그럼요. 한국도 그렇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가 화목하고 가족이 모이고 이런 추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인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세상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그 다른 것들로 이렇게 복잡해질 때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모이고 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서로 화목을 보이고 그리고 남들은 다른 것들로 분주할 때 추석 때 이웃을 초대한다면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추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맞아요 선생님. 아 어떻게 이런 좋은 말씀까지 해주시고 네. 저는 또 선생님과 또 네. 아빠랑 같이 사이에 껴가지고 네. 지금 너무 행복한 순간이에요. 너무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이렇게 요리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즐겁게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네 해피하게 추석을 보내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해피 추석 좋은 추석 보내세요. 바이바이.